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분은요 항상 인자하시고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분은요 저의 열정을 항상 깨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야! 가정의 달 5월, 마음속 감사함을 전달해보세요. 어떻게요? 저처럼요? 아니, 형국 씨 보면은 이런 편지 이런 거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 좋아요. 네. 감성이 소녀 감성이에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찾아간 곳은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선물을 만들러 갔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만들러 가봤습니다. 이야. 건물 안에 들어오니 무슨 유럽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카페 분위기가 나는데. 짜잔! 이곳은 이런 아름다운 식기들을 완성시키는 곳, 포슬린 아트 공방입니다. 아, 뭐 고풍스러운 찻잔들이 아주 굉장히 너무 예쁜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유명한 잔들을 네. 화이트 도자기를 구매를 해서 그 위에다가 페인팅을 직접 한 거예요. 도자기는 유럽에서 가지고 오신 거고 네. 그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신 거다. 네. 포슬린 아트는 유약 처리된 하얀 도자기 위에 특수 안료와 오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18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도자기 공예로 유럽 귀족들의 취미 공예였다고 해요. 저 원래 저렇게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포슬린은 영어로 자기라는 뜻이에요. 아, 자기? 네네네. 도자기 할 때 자기.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를 영어로 포슬린이라고 하거든요. 포슬린. 그래서 그 포슬린 위에 페인팅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 이렇게 전자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를 포슬린 아트라고 해요. 제가 체험해볼 디자인은 바로 이 디자인인데요. 나만의 어떤 그 찻잔? 이런 느낌. 어떤가요? 받는 분도 만족스러워 하시겠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은 전사지를 이용한답니다. 야, 이게 자연스럽게 떼지네요. 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니, 선생님이 어린 시절 그 판박이 아세요? 하면 딱 하니까 네. 딱 알겠던데요. 네, 아, 여기도 물을 살짝. 네, 물을 묻힌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은 전사지를 이용한답니다. 저는 저 디자인이 눈에 확 띄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선택한 건데요. 디자인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넣을 수도 있는데요. 섬세한 페인팅이 가능해서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요. 마무리로 컵 아래에 작은 메시지도 담아보았습니다. 디자인을 마치고 800도 전후에서 구워내면 거친 수세미 등으로 세척해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해요. 일단 가마에 들어갔잖아요. 네. 내일 제가 이제 찾으러 와야 되는데 네. 잘 부탁드리고 네. 좋은 작품 나오길 제가 기대하면서 네.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선생님! 기다리세요! 컵만 드릴 수는 없어서 네. 또 다른 거를 또 마련하러 갔습니다. 자영국 씨 진짜 꽃을 좋아하는 소녀 감성이에요. 뭐 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지금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꽃을 따고 있죠. 꽃을 왜 따세요? 우리 또 제가 특별한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풍성하게, 특별하게 좀 제가 좀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따고 있어요. 특별한 꽃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특별한 꽃이요? 네. 이것도 예쁜데? 특별한 꽃을 찾아서 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야. 어머! 효호! 어이구! 종이로 완성하는 특별한 아름다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합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드는 꽃을 말하는데요. 한 장 한 장 마음을 담아 손끝에서 피어내는 꽃이랍니다. 특별한 분께 선물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카네이션 꽃 만들기를 할 거고요. 카네이션. 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견본인데 요렇게 네. 탄생한다. 네, 네 맞습니다. 요렇게 탄생할 거다. 카네이션 만들기 함께 해볼까요? 먼저 꽃잎을 3장 정도 겹치셔가지고 3장 정도 겹쳐서 꼬집어. 꼬집어. 비틀어주시면 돼요. 두 번.
아, 여기 두 번. 꼬집고. 그리고 여기 두 번. 꼬집고.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꽃잎이 나오게. 네. 이렇게. 이렇게. 카네이션은 이제 주름이 좀 더 많으면 예뻐가지고 힘줘서 세게 해주셔도 돼요.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밀어주세요. 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꽃잎을 한 장씩 글루건으로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붙여서 한 송이의 꽃을 만들어낼 거예요. 아, 이거 또 한 장씩 한 장씩. 네, 네. 아, 이 정성이 필요하네요. 정성이 들어가서 더 특별한 꽃이 되는 거예요. 페이퍼 플라워는 대충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 정성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꽃이었습니다. 이 모양이 조금씩 잡혀가는데요. 네, 보이죠. 3년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카네이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보게 돼가지고. 아, 그럼 선생님도 처음 만들었던 게 카네이션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 부모님은 창원에. 아, 창원에 계세요. 네. 부모님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항상 이맘때 되면은 부모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듯 마음이 표현은 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거나 가끔 뵐 때 그런 게 느껴지세요. 어, 이쁘다. 오. 하트, 아까 보셨던 하트 꽃잎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꽃이 탄생한 거. 예쁘다. 예쁘죠? 저 주름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꽃을 완성했으니 잘 꾸며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만들면서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꽃을 받고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니까 절로 흥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페이퍼 플라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꽃잎 한 장 한 장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손끝으로 피어낸 나만의 꽃 페이퍼 플라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 완성. 잘 만들었어요. 제 마음을 듬뿍 담아낸 카네이션입니다. 아, 요즘에는 정말 이게 플라워 이 페이퍼로 이 종이로 만들어서 조명도 만들고 네. 뭐 인테리어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네. 이렇게 그 어, 향수도 좀 뿌려서 이게 어, 그 네, 향기 그러면, 나게도 좀 하고 네, 네, 허, 너무 이쁘네요. 다음에 제가 또 배우러 오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에는 커다란 우리 형국의 얼굴 같은 해바라기로 만들도록 할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좌영국표 선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선물 들고 감사한 분을 찾아뵈러 가볼까요? 잘 어울리네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 아. 이제 드리러 가는 건가요? 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바로 이분입니다. 아, 근데 이분 좀 낯이 익으신 분인데? 눈치 빠른 분이라면 누군지 알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줄다리기 경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시죠. 바로 한림읍 줄다리기 팀의 감독님 함동윤 감독님이십니다. 또 열어보세요. 또. 열어보면 이야 컵! 이 컵 이거 예사롭지 않지? 이거 딱 차해가지고 위에 딱 조심조심. 그래 카네이션 딱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도움을 줘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5월을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봉사의 열정 더욱 불태워주시고 건강하시길 빌게요. 존경합니다. 함동윤 화이팅!